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뭐가 되냐, 이 친구는 여기 2니까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F0을 구하라. F0은 무조건 0인 건 아니야. F0은 여기다가 0, 0 집어넣어보면은 F0 더하기 F0 빼기 1이니까 없어지고 F0은 넘어가가지고 뭐가 1. 그래서 답은 2. 이렇게 우리가 194번까지 뭐 할 수가 있어요?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거야. 어쨌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x가 이렇게 있을 때는 f 프라임 x에서 여기 있는 이게 y를 없애버리고 이 x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이렇게 x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f 프라임 x가 f 프라임 0이야. f 프라임 0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얘는 어떤 숫자이잖아.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상수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5번 발전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했지. 여기 x 있다. 빼기잖아, 빼기.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f 플라임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f 플라임 0 이렇게 된다고. 이제 반드시 얘기했지만, 반드시 선생님이 처음에 풀어줬던 풀이 방식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서술형 혹시 나오면은 이렇게만 연습하면 절대 못 풀어요. 자, 그 다음에 f 플라임 1이 뭐라고 했으니까 f 플라임 1, 즉 그냥 5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f 플라임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f 플라임 0은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바로 f 플라임 x야. 그러면 f 플라임 k는 뭐냐?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되면 되겠지. 자, 이리 옵시다, 이제. 그러면 얘는 뭐야? f 플라임 k니까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렇게 올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뭐 다 알다시피 시그마는 1부터 10까지잖아.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k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6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10까지 이렇게 되겠지. 플러스 얘는 얼마? 60 이렇게 되겠네.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니? 55니까 마이너스 55 플러스 60은 답이 뭐가 되는 거야? 5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하고 연결해서 발전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것도 잘 기억합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일 때는 55,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제곱일 때는 385. 두 가지는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뭐 수원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암기를 조금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25쪽에 보시면 미분 가능과 연속성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이 뭐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뭘 배웠니 얘들아? 극한 배웠지, 극한. 그쵸? 극한이 성립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그치. 좌극과 우극이, 같다, 뭐,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그쵸. 연속에 대해서 배웠죠. 연속은 극한 값과, 뭐가 함수 값이, 같다, 이 정도로 했죠.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미분이야, 미분. 언제 미분이 가능하냐, 이제 그 얘기야. 알겠니? 미분은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가 있어요. 두 개가 이제 같다. 약간 어떤 느낌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극한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일단은 선생님이 미분 처음에 할 때 얘기를 했겠지만 자, 극한 가능한 극한이 가능한 함수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여기에 연속이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대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미분이라는 거는 연속에서 어떤 하나의 조건이 더 뭐가 됐을 때 추가됐을 때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의 조건이 바로 뭐냐라고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 계수를 했을 때 미분 계수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죠. 접선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울기라고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y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뭐 이렇게 45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가 되겠지. 그러면 x equal 0에서의 미분이 가능한지를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야. 우리가 이제 미분을 따져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연속을 먼저 따져보는 거야. 왜? 연속이 안 되면 미분이라는 것도 뭐하니까 자연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연속이 먼저 가능하냐를 우리가 먼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미분의 여부를 한번 따져보는 건데 지금 y는 절대값 x 같은 것들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연속이죠. 그러니까 아 얘는 미분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좌미분 계수하고 미분 계수하고 결국에는 뭐냐면 좌우칸과 우칸의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좌미분 계수는 x 이퀄 0에서의 좌미분 계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말하는 거야. 자, 리미트 h가 그렇지 0 마일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이거를 말하는 거야. 오미분 계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0으로 갈 때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왜 지금 0이 x 이퀄 0에서의 미분을 지금 따져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0인 거예요. x 이퀄 만약에 뭐 a에서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가 a가 돼야 되겠지. 이 두 개가 서로 같으면 얘는 이제 미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관적으로 먼저 판단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좀 편리합니다. 직관적인 말은 뭐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이렇게 오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되겠죠. 얘도 얘가 되겠죠. 지금 0으로 다가오는 이 마이너스 여기 0으로 다가가는 이 좌쪽에서의 미분 계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측에서 다가가는 여기에서의 접선은 이거 접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뭐가 1이 되겠지. 그러면 우 미분 계수와 좌 미분 계수가 같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는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하나만 좀 더 해볼게요. 자, 얘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다가갈 때는 절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겠지. 양수가 되겠죠. 그럼 누구 얘도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런 식의 뭐가 생길 때 그렇지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부릅니다. 뾰족점이라고. 뾰족점 또는 뭐 이렇게 한문으로 뭐 첨점, 바늘 첨자에서 이런 식의 뾰족점이나 첨점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뭐가 안 된다? 그렇지 연속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이 경우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고 하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렇지. 육안으로 뾰족점이나 첨점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미분이 안 된다라고 그냥 인정을 해버리고 육안으로 결정내기가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그때는 식을 한번 써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자 y는 절대값 x에 대해서 x 이퀄 0에서의 미분 계수가 있는지를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좌미분 계수하고 우미분 계수를 한번 우리가 그려봐 구해봐야 된다고 했지. 자 리미트 h가 0 마일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리미트 h가
0플러 갔을 때 h분의 f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y가 절대값 x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절대값이기 때문에 y라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렇지, x하고 마이너스 x로 봐야 되겠지. x가 0보다 뭐할 때?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결론적으로 리미트 h가 0마일 때 h분의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보는 거잖아. 그때 뭐 0 플러스 h는 h니까 h를 집어넣어보면은 마이너스 h가 되고 f0은 0일 때 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결론적으로 얘는 뭐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함수값을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h가 나온 거지. 그래서 h분의 마이너스 h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 거고. 얘는 이제 리미트 h가 0풀일 때 h분의 자 얘는 0풀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h 집어넣어보면 h 얘는 0이니까 음이 없고 얘는 약분돼서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그렇지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얘기 얘들아?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 극한에서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그렇지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으면 존재하고 같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은 우리가 육안으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거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말을 했던 것처럼 미분계수 같은 경우도 뾰족한 점이 보입니다. 뾰족한 점이 보이는 다양한 경우 선생님이 한번 뭐 그려볼게요. 뭐 특별하게 뭐 모양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이죠. 뭐 이렇게 왔다가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x equal 여기에서 여기에서 당연히 뾰족점이 생기니까 안 되겠죠.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뭐 이런 함수 같은 것들 여기에서는 미분이 되지 않겠지. 그치?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들 여기서는 미분이 안 된다. 이런 데는 다 미분 가능하면 다 미분 가능하죠. 나머지는 이런 데만 미분이 안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기는 어떤 그런 것들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쪽에 보면 맨 제일 밑에 이제 포커스라고 되어 있죠. 포커스. 자, 함수 fx에 대해서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성 조사라고 했고요. 미분 계수라는 거는 f 플라임 a는 뭐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렇지. 거기 밑에 보면은 h가 0폴, h가 0마, 좌우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되니까 우미분계수, x equal a에서 우미분계수와 x equal a에서 좌미분계수 되는 거고 미분 가능한 점은 부드러운 점이다 라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26쪽으로 넘어가서 미분이 일단 가능하다는 거는 연속이다 당연한 거가 되겠지. 거기 126쪽 위에 개념 부분 그 박스 안에 보면 엔다이어그램이 있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제일 작네요. 그리고 연속 함수, 그 다음에 뭐 함수 또는 뭐 극한이 되는 함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뭐 거기 1번에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랑 참이 되지만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하다? 이거는 거짓이다. 거기 2번에는 x-1의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x equal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27쪽으로 넘어와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라고 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함수 1. 불연속이라는 함수 당연히 안 되겠죠. 2번 연속이지만 꺾인 점 또는 뾰족점 첩점이라고 써있죠. 뭐 보이죠? 그런 쪽에서는 뭐가 안 된다. 그래서 2번에 좀 아래쪽 내려와 보시면은 뭐 설명이라고 좀 빨간 색으로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색깔 칠해져 있죠. 즉 제일 아래줄입니다. 즉 미분이 가능한 곡선은 부드러운 곡선이어야 된다.
라고 직선이나 부드러운 곡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양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경우들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128쪽에 보면 이제 절대값이 있는 함수들은 일반적으로는 안 돼.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뭐 128쪽입니다. 1번하고 2번은 결론 보면은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왜? fx가 x분의 절대값 x면 뭐 거기 있는 대로 fx가 x가 0보다 클 때는 1이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2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뭐 방금 해줬죠. 안 돼. 자, 3번 같은 경우는 fx가 x 곱하기 절대값 x, 4번 x 제곱 곱하기 절대값 x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거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절대값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값이 있더라도 절대값의 어떤 그 불완전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으며 해결될 수가 있으면 된다. 그리고 뭐 x 곱하기 절대값 x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리용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예이니까 꼭 좀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9쪽에 보면은 fx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x 이퀄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면 연속성은 알죠. 연속성은 일단은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우선입니까? 거기 이제 풀이 있는 것처럼 fx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는 이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x 이퀄 1에서는 안 된다라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뭐 서술형이 나왔다 조사해봐라 라고 되어 있으면 미분 가능성 조사하기 거기 있죠. 좌미분 계수 그 다음에 우미분 계수 이렇게 구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98번 절정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기억니은 비분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말이죠. x 이퀄 1에서 비분이 가능하냐. 이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바로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는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되어 있고 x 제곱 곱하기 fx는 x 이퀄 0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우리가 이제 뒤쪽에 도함수를 공부를 하고 나면은 훨씬 더 쉽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도함수를 정리를 하고 나면 일단은 도함수를 하고 나서 하는 게 편하긴 한데 일단은 볼게 드라이 fx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 우리가 이제 x를 0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0의 좌, 0의 우에서 한번 따져볼게. 그럼 fx는 뭐냐면 x가 0, 우일 때 0보다 클 때 물론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0에서 1까지만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은 x, fx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fx가 x를 곱한 거잖아. 이것도 x를 곱한 거란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이 x가 되면 x가 될 거야. 뭐가? x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라는 게 x 이렇게 왔다는 얘기지. 근데 x가 0보다 크면은 2x니까 얘는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표적점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도함수를 하고 나서
우리가 도함수의 함수값을 이용하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만 생각을 해놓을 수 있다. 뾰족점이 있으면 뭐든 안 된다.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좌미분계에서 우미분계에서 구하시면은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디귿번. 그래서 얘는 미분이 이게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디귿번 x제곱 fx지. 그러면은 x제곱 fx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dx죠. dx제곱. 얘는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알아보면 x제곱이 뭐 이렇게, x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x제곱, ex제곱은 두 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누구를 x제곱, x를 사용을 하고 클 때는 얘를 사용을 하고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표준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표준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래서 얘는 가능하다. 일단은 그냥 이 정도로 하시고 도함수를 하고 나면은 훨씬 수월하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가 굉장히 좀 더 명확하게 해결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쪽으로 넘어올게요. 130쪽으로 넘어와서 20문제 2번을 한번 보면 y는 자, 책 보세요. y는 fx의 그래프가 우리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이너스 2,4 열린 구간 마이너스 2,4에서 불연속인 x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네요. 불연속, 불연속은 뭐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당연히 x 이퀄 0에서 연결이 안 되어 있죠. 그럼 x 이퀄 1에서도 함수값하고 그 값이 다르잖아. 그래서는 불연속이다. x 이퀄 0, x 이퀄 1 이렇게 두 군데다 볼 수 있겠네요. 자,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x값을 한번 구해봐라. 두 번째 문제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는 연속이 아닌 거지. 불연속은 무조건 일단 미분이 안 되니까 x 이퀄 0, x 이퀄 1은 당연히 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1을 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어떻습니까? 뾰족점이에요. 그렇죠. 뾰족점이니까 여기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어디? 3. 3에서도 뾰족점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전 문제 201번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열린 구간에서 함수 f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 1번 리미트 x가 1에서 즉 1에서의 극한값이 얼마냐 라고 했고 1에서의 극한값은 얼마죠? 그래프 나와있죠? 2. 근데 3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택지죠. 불연속 인정은 4개다 라고 했네요. 불연속 인정은 1하고 2,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4개가 아니고 2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네요. 자, f 플라인 마이너스 2분의 3, f 플라인 2분의 5는 0보다 크다. 이 말은 어떤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거는 그 두 가지가 부호가 같다 이런 뜻이지. f 플라인 마이너스 2분의 3이 양수면 f 플라인 2분의 5도 양수. 음수면 음수.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자,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f 플라인, 미분 값은 fx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중간 정도 놓고 보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지. 그치? 음수. 자, 2분의 5는 뭐 2.5니까 2와 3 가운데에다가 점을 찍고 거기 접선을 그어보면 얘는 뭡니까? 양수임을 금방 알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크다라고 했으니까 3번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4번 f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은 5개다. 자, 어디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단 마이너스 1 가능하지 않고요. 0도 안 되고요. 1도 안 되고요. 2도 안 되고요. 4도 안 되네요. 뾰족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2라고 2는 불연속이니까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4는 뾰족점으로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f 플라임 x 이퀄 0인 점은 오직 3개다. f 플라임 x가 0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X의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봤더니 기울기가 0이다 그런 뜻이 되겠지. 그거는 바로 그림에서 보면 이제 빨간색 어떤 표시가 되어 있지. X equal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X equal 3에서 일단은 F 플라임 X가 즉 기울기가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는 지금 무슨 함수니 얘들아? 거기에서만큼은 상수함수지. 상수함수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 있는 모든 x값에서 f 플라임 x가 0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이제 도함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도함수. 자, 도함수라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다항함수. 다항함수라는 이 전제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지금 도함수를 한번 해볼 건데, 다항함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제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등등등 우리는 다항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이제 3차 함수는 아직 뭐 잘 모르니까 2차 함수만 예를 한번 들어보면, 2차 함수 조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 이게 이제 x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x값에서, 여기 있는 x값에서 이제 a, 뭐 얘를 뭐 우리가 뭐 b, 얘를 뭐 c, 얘를 뭐 d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f 플라임 a, f 플라임 b, f 플라임 c, f 플라임 d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우리가 이제 다분한 함수가 다항함수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연속함수예요. 그렇죠? 연속함수고 1차 함수도 그렇고 2차 함수도 그렇고 이렇게 뾰족점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지. 자, 그러면 f 플라임 뭐는 뭐냐면 이 x값이 a일 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겠지. 즉 어떤 알파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죠. b에서도 이렇게 어떤 베타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c에서도 어쨌든 간에 어떤 값을 갖겠지. 뭐 감마 d에서 이렇게 되니까 뭐 델타. 무슨 말이냐면은 f 플라임의 어떤 특별한 어떤 값이 있을 때 얘가 어떤 값을 무조건 갖게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갖게 되니까 즉 이런 어떤 a, b, c, d 또 이외의 어떤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무조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 플라임 x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야? 함수로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fx가 x 그러면 제곱일 때 f 플라임 x는 그러면 뭐가 되니?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f 플라임 x라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친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x 플러스 h니까 여기다가 x 플러스 h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fx 빼니까 얘는 빼기 x 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정리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친구 뭐니? x 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 제곱과 x 제곱은 없어질 것이고,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h 없어지고 이거 하나 없어지겠지. 결론적으로 2x 플러스 h인데 h 0이니까 얘는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구하고자는 f 플라임 x라는 거는 2x다 이렇게 우리는 뭐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fx가 있을 때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또 뭐 3차함수, 4차함수, 만약에 5차함수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뭐하겠어?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도함수를 조금 더 편리한 방법으로 한번 할 수 있게끔 원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함수를 먼저 한번 구해 보기를 원하는 거야. 자, 어떤 걸 구해 보기를 원하냐면, 자, 잘 들어봅시다. fx가 x의 n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 n제곱이라고 그랬을 때 f 플라임 x는 어떻게 나오겠느냐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f 플라임 x라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고, 뭐에 의해서?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자, 이거대로 이제 얘를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되고 h분의 얘는 x 플러스 h제곱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지. 가능할까요?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h가 0이 될 때 h분의, 자, 이 친구 우리가 이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a 만약에 3제곱 빼기 b 3제곱 있었어. 우리가 이런 거 같이 이런 거 어떻게 인수분해했지? a 빼기 b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어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무언가의 n제곱 빼기 무언가의 n제곱일 때 일단은 이거와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결론적으로 자가 x 플러스 h 빼기 x 이게 먼저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a제곱이지. a제곱 뭐냐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좀 더 설명을 해보면 a가 두 번, b는 한 번도 안 나왔다. a가 한 번, b가 한 번, a는 0번, b는 두 번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거든. 이거를 이제는 뭐 b의 0제곱은 1이니까 안 쓴 거고, 뭐 1제곱은 그냥 a로 표현한 거고, 여기 a의 0제곱도 1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원리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가 이제 어떻게 표현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a가 지금 얘가 a 역할을 해주는 거고 얘가 지금 b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a의 제곱 곱하기 b의 0제곱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 얘가 3제곱일 때 얘보다 한 단계 낮은 거잖아. 그런 쪽으로 x 플러스 h의 n-1제곱 곱하기 x의 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h의 n-2. 앞에 거는 하나씩 지수가 줄어들고 뒤에 거는 하나씩 지수가 뭐한다? 늘어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선생님이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선생님이 다시 써줄게. 조금 길게 나가니까 이리로 와볼게.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쭉 되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x 플러스 h 마이너스 x 이게 a 빼기 b,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거의 n제곱이니까 하나 낮은 거 n-1 곱하기 x의 1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h의 n-2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쏘리. 얘가 0제곱이지. 얘가 1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a가 하나 낮은 거 얘는 0이 더해야 되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 x 플러스 h의 n-2 곱하기 x의
셋이고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쭉 보면 어디까지 와야 되냐? x 플러스 h의 0제곱, x의 n-1제곱 여기까지 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분자 이쪽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x 플러스 h 빼기 x니까 xx 없어지겠죠? 누구만 남아? h만 남지? 그럼 이거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약분이 가능하겠지. 됐나요?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만들어낸 0대의 걔네를 없앴으니까 이제 뭐하면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h에 0을 한번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얘는 뭐냐? x에 n-1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얘는 x에 n-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0 집어넣으면 x의 n-2인데 x1제곱이지. 즉 x의 n-2 곱하기 x니까 두 개 더하면 x의 n-1 이렇게 되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0 집어넣으면 x의 n-3제곱인데 x제곱이니까 x의 n-1 이렇게 되고 쭉 가서 여기도 어차피 0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x의 n-1이야.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나? x의 n-1개가 똑같은 것들이잖아. 다 몇 개 있느냐라고 봤더니 n-1에서 시작해서 0으로 끝났지. 또는 뒤에 거를 보면 0에서 시작해서 n-1로 끝났지.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n개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결론적으로 fx가 x의 n제곱일 때 f 플라임 x는 n 곱하기 x의 n-1 이렇게 우리는 나온다라는 사실을 뭐 할 수가 있어?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보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예를 들어서 fx가 x의 5제곱이다. 그러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되냐? 자, x의 n제곱일 때 여기 보니까 n 곱하기 즉 여기 있는 지수가 뭐 하는 거야?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5가 내려오니까 5 곱하기 x의 n일 때 n-1이죠? 차수가 하나 낮아졌지. 그러니까 4제곱. 이게 바로 fx가 x 5제곱일 때 f 플라임 x는 5x 4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fx가 x의 만일이 10제곱이다. 그럴 때 f 플라임 x는 그러면 뭐냐? 10이 내려와, 지수가 내려와서 10 곱하기 x에 하나 빼준다는 얘기야. 하나 빼줘. 도함수를 만들면 지수가 하나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얘는 x의 9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다함수에서 fx가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도함수를 만드는 거는 아주 우리가 어떻게 손쉽게 우리는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132쪽에 나와 있고요. 133쪽에는 뭐 실수계를 한다든지 더하기를 한다든지 빼기를 했을 때 도함수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결론이 이거야. 어떤 fx가 적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라고 한번 해보면 실제 여기 5에는 x의 0제곱인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의 도함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가 일단은 내려와. 얘하고 곱해줘서 12x의 제곱. 하나 낮아줘야 되니까. 자, 빼기 내려오면은 u x 이렇게 되겠지. 더하기 얘는 1제곱이니까 내려오면 2 x의 1 빼기 x의 0제곱이지. x0제곱은 뭡니까? 실제로 없는 거잖아.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얘가 내려오면 0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가 여기는 의미가 없겠지.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3차는 2차로, 2차는 1차로, 1차는 상수항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됐나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fx가 3x 플러스 2야. 그러면 f 플라인 x라는 거는 1이니까 내려오면 3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그냥 3이죠. x의 0제곱이 1이니까 상수항은 무시해도 된다. 즉 f 플라인 x는 이렇게 되는 거야. fx가 1차 함수였기 때문에 f 플라인 x는 상수함수, 즉 x의 0차 함수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므로써 이제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133쪽에 있는 내용들이 일단 그런 내용들이니까 쭉 좀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상실수배,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즉 이게 이제 실수배 경우가 되겠지. 실수배는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고, 얘하고 얘하고 빼기 용량이 연결되어 있어도 그대로 그냥 해주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실수배 더하기 빼기까지 했으니까 뭐가 남았어? 곱하기가 남았지. 그럼 곱하기인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도함수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4쪽이고요. 이쪽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곱미분이라는 곱미분. 곱하기 형식일 때 미분은 어떻게 하냐, 그 얘기할. 예를 들면 hx를 갖다가 gx와 f, 자, fx와 gx의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h 플라임 x는 또 내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h 플라임 x를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가 되겠어? f h x 플러스 h 마이너스 h x 이렇게 되겠지. 사실 여기 있는 h에는 h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헷갈릴지 모르니까 그냥 할게 필요. P 이거 뭐가 되겠어? P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자,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px 플러스 h잖아. px 플러스 h는 여기다가 x 플러스 h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에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f x 플러스 h g x 플러스 h 이게 바로 p x 플러스 h가 되겠지. 그 다음 빼기 h, 아니 p도 여기다 p x니까 얘가 그대로 오면 되겠죠. f x 곱하기 g x. 자,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미분의 정의라는 건 항상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드롭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볼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맞춰지냐 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g x 플러스 h. 자, 얘를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아주면은 얘를 그냥 개수라고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개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가 더 필요하니? 그렇지. 빼기 개수, 왜 묶어내야 되니까 곱하기 fx가 필요하겠지. 묶어내야만이 h의 x 플러스 h 빼기 f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내가 임으로 내가 뭐 했어? 이거를 빼줬으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되겠니? 더해줘야 되겠지. gx 플러스 h f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fx 곱하기 gx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하고 얘를 묶어내보는 거야.
왜? 나는 h에 fx 플러스 h 빼기 fx만 있으면 되거든. 그게 바로 뭐야? f 프라임 x니까. 그러면 얘를 끄집어내면 gx 플러스 h 곱하기 h에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고? f 프라임 x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는 fx로 뭘 묶어낼 수가 있겠죠? fx로 묶어내요. 묶어냈어요. 그러면 자 여기를 fx로 묶어냈어. 그러면 여기 h 그대로 있겠죠? 자 지금 얘하고 얘를 묶어낸 거예요. 이렇게 묶어낸 거야. 그러면 h분의 gx 플러스 h 마이너스 gx니까 얘는 g 플라임 x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h가 0으로 가니까 여기 있는 게 h가 0으로 가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겠지. 결론적으로 자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f 플라임 x 곱하기 gx 플러스 그 다음에 fx 곱하기 g 플라임 x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써보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px가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나와 있을 때 그거의 미분은 어떻게 하냐. 자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를 먼저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오고 뒤에 있는 거를 미분해주고 이게 바로 곱하기 형태에 있을 때 미분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민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너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 자 어떤 fx가 2x 플러스 3 곱하기 x 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